give me the reggae. You make give me the reggae. 네, 토요일 저녁에 새로운 즐거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이어지는 순서는요, 토토 연애 전원. 네, 토토 연애 전환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연예계 사건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네, 토토 연애 전환 제1회 진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분, 우리 김원주 씨가 멋있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최선 그냥 해도 됩니까? 최선이란 말을 아무 때나 쓰시는군요. 네. 예. 네. 새 미니 시리즈 종합병원의 네. 그 나이팅게일입니다. 김지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수 씨가 이렇게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행운을 얻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요? 네,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충분한 건 자기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또 김원준 씨가 또 조사했답니다. 며칠 동안 푹 쉬셨나 봐요. 네. 아, 네. 예. 그 김지수 씨는 그 머리가 작다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조사하는 그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예. 보겠습니다. Watching you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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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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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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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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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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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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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tanding across the room I saw 그러니까 그 김지수 씨의 그 스프링 컬렉션이었군요. 아,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옷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예. 스프링 컬렉션이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예. 심은아 씨 어때요? 마음에 드는 옷도 있어요? 예. 아까 그 빨간 모자고 자고 좀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쁘게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여자들끼리 네.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올 봄에는 또 모자도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네. 모자를 했는데 저는 아직 맞춤 모자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토 연애전을 첫 순서인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김지수 씨. 예, 첫 번째 소식은요, 슈퍼스타 서태지와 아이들의 소식입니다. 활동을 중단한 지 100일이 넘었죠. 그런데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팍스뮤지카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서태지와 아이들이 네. 그 공연 때문에 이 자리에 애석하게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토토즐에 축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사카에 왔는데요. 팍스뮤지카가 끝나고 지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중이에요. 예, 저희가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대표로 나왔는데요. 한국에 좋은 가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데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실지 안 기다려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3주 준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대로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팍스뮤지카 참가 소식이었는데 하루빨리 우리 팬들 앞에 모습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서태지와 아이들 이번에는 어떤 곡으로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서 매년 개최하는 그 별밤 콘서트요. 그 별밤 잼 콘서트가 23일에 열립니다. 네. 김건모 씨, 그리고 김현철 씨, 정석원 씨 등 쟁쟁한 스타들이 저희 밤을 새면서 연습에 열중하고 계신데요.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잼 콘서트 연습 현장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짠! 제가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려야겠죠? 자, 여러분 김한석이에요.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무엇을 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즉 그 뮤직을 러브하는 사람이겠죠? 이름하여 뮤직맨! 그리고 뮤직맨들이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잼코소트리에서 노력하시는 바로 이분들을 만나볼까요, 말까요? 만나볼까요, 말까요? 만나볼까요, 말까요? 들어가야겠죠? 자,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연습실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뭐 별분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장소가 그 잼콘서트의 멤버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 장소입니다. 아주 그 초호화 멤버들. 아유, 이문세 어르신네도 계시고. 어르신네? 네. 우리 여기 성재현 씨도 계시고. 아니, 왜 김동원 씨 숨으세요? 김동원 씨 왜 숨으세요? 박정훈 씨 조용히 해주세요. 평소에 안 못 치면서 하여튼 못 치는데. 아, 뭐 막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예, 예. 가수들 중에서 연주가 가능한 가수들끼리 각기 파트 11명이 예. 각기 저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지금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두 달째요? 지금 콘서트에서. 아, 감상이다! 진짜 김건모 씨 묻어요? 이렇게 하면? 아, 묻어요! 참, 우리 김건모 씨도 참. 근데 이번 그 잼 콘서트가 몇 번째죠? 지금 6회째 이제. 6회째. 예. 근데 김건모 씨는 몇 번째 참가했어요? 저는 작년에 했고요. 예. 지금 오늘 올해 올해 두 번째. 야, 이 두 번째를 하면서 올해는 뭐 다른 게 있다. 이게 예. 이게 정말 다르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시라. 이런 게 있습니까? 이번 거는요. 예. 여태까지 다섯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5회 한 멤버들 중에서 올스타를 뽑았습니다. 올스타요? 예, 예. 영어를 쓴 이거 아 제가 감이 AL 이렇게 올스타를 뽑아가지고 AL 올스타를 뽑아가지고 그 멤버들이 이제 모여서 제가 한 2시 이후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정성원 씨와 김현철 씨가 또 이렇게 와. 아니 지금 추우세요? 귀마개까지 하시고 감기 걸리셨어요? 이거 하시다가요? 그런 감기약은 누가 사주나요? 나중에 이거 출연료 받으면 사야죠. 출연료 받으면요? 안 웃긴데 왜 오세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좋은 거 있죠? 네. 자, 우리 또 김현철 씨.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요즘 다리 몰락, 네. 다리 몰락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리 오늘 참 예쁘게 떴더라고요. 아, 다리요?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노래에 맞춰서 또 다리를 보고 다니시는구나. 그럼요, 언제 몰락하나요? 언제 몰락하나요? 연습 장면! 대강 봤지만 이번에 진짜 한번 그 공연 때처럼 실황처럼 한번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선부연님 시작해 주시죠. 4월 23일 날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잼 콘서트 아주 새벽까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김진수 씨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또 노래하는 분들이 모여서 잼 콘서트를 하는 소식,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또 외국에 나가서 팍스 뮤지컬에 참가한 소식. 요즘에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도 해외 진출이 굉장히 많던데 우리 김진수 씨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일단 송바강을 갔다 오셨죠? 그것도 네. 머나먼 송바강까지 그렇죠? 예, 월남까지요. 월남까지가 우리 김원준 씨는 해외 진출 계획은 없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비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전혀 없습니다. 심은아 씨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 가야죠. 그러면 계획은 저만 있나 봐요. 아니 김승현 씨 무슨 뭐 머리 큰 거 갖고 아니야, 나가는 그런, 해외 뭐 있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큰 바위 얼굴을 찾아서 대륙 횡단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주 4월 23일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잼 콘서트 연습 실황이었고요. 예. 네. 김주 씨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저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계셨다가 무려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시는 분들이 여기 뒤에 나와 계세요. 네? 궁금한데요. 누굽니까? 예, 신세대 테크노 그룹 노이즈입니다. 박수 주세요. 노이즈. 네네네. 네, 이러시죠. 아, 정말 오랜만에 한 8개월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네.
놓고 전부 다 왼쪽 귀를 뚫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상징이에요? 궁금한데요. 그쪽에서는 보여요? 이쪽은 전부 오른쪽 귀만 네, 보여가지고요. 귀 뚫으신 분만 보이는데. 왼쪽 귀를 다 뚫으셨어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좀 물집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꾸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네. 그러면 네.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우리 노이즈인데요. 그럼 8개월 전에 우리 노이즈의 모습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노이즈의 승리입니다. 연예인 인기 순위 가수 부문 1위. 1위는 노이즈. 8개월 전에 우리 노이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춤 시범을 한번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안무가 네.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토토질에서 잠시만 그 이 집에 소개될 안무 다 같이 괜찮겠어요? 한번 괜찮겠어요? 뭐 네. 언짢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요. 저희 둘은 이제 그동안 쉬는 동안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요. 예. 빠지고 날씬한 사람 두 사람이. 예. 예. 여러분 박수 주시죠. 네. 네. 우리 천성인 씨, 네, 천성인 씨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네. 우리 시문아 씨 직접 처음 뵙죠 오늘요. 네. 아, 네. 남자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본 소감이 어때요? 네. 느낌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천성인 씨하고 시문아 씨 둘 다 이제 시문아 씨는 탤런트고 또 탤런트 같이 생겼으니까 둘이 연기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건 곧 천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심은 천심. 네. 그래서 두 분이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어떤 걸 하냐면은 하고 싶은 거 한번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그 포옹하는 것만 빼놓고 다 됩니다. 마이크 좀 쓰시고. 아무거나 할까요? 네?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기 없으면 저희가 알아서 하고요. 저는 다 자신 있는데. 어 그래? 네. 좋아요. 네. 채찍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성희 씨가 누워 계시고 그러지 말고 분위기를 딱 잡고 은하 오래간만에 보는군. 뭐 그럼 또 은하 씨가 어머 뭐 어쩌고 그러다가 뭐 그래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보는군요. 아 그건 아니. 그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대사는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뭐 또 보는군 이래도 괜찮아요. 네. 제가 레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는 옛날입니다. 액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명 좋죠? 네. 네. 조명을 좀 어둡게 좀 아, 괜찮겠어요. 네. 자 제목 천심. 레디. 은하 오랜만에 보는 거. 저는 처음 보는데요. 에이 변했구나 너. 네? 너 진짜 변했어. 네 박수 주세요. 네.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요. 아 맞을 짓을 했는데 뭘? 맞을 짓 했어요. 네? 맞을 짓을 했다고. 아 근데 우리 천성희 씨 연기 그 목소리 연기가 사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소리 쫙 까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밥을 안 먹을 때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나오던 그런 목소리. 네. 천성희 씨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다시 한번 우리 가요계의 노이즈의 열풍을 기대를 해보면서 아, 오늘 저희 토요일은 즐거워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선생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노이즈의 신곡이요.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감상을 해주시고 오늘 나와주신 노이즈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